네, 반갑습니다. 2023년 5월의 무용유산 콜로퀴엄입니다. 오늘의 무용유산 콜로퀴엄은 구전존통 및 표현, 옛이야기에 관련 분야의 발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요거.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카테고리, 무형문화재 카테고리가 처음에는 이제 4개로 출발을 하죠. 1964년.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법은, 아니, 문화재보호법은 62년에 스타트되고, 첫 종목을 지정한 게 64년인데, 그때는 연극무용, 음악무용, 공예기술인데, 이게 차츰 확대되고, 또 유네스코의 영향을 입으면서, 지금 2016년, 이른바 무형문화재법이 독립입법되었을 때는,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구전전통 및 표현은 그전까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전전통 및 표현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이 이른바 뭐 무당의 구세, 이 신화를 부르지 않습니까? 또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음악에 들어가 있거나 의식에 들어갔거나 그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이 이것만 떼서 지정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었었던 거죠. 근데 유네스코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카테고리는 확장이 되었는데 이거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할까가 이제 고민이었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한 고민을 작년에 이제 문화재청의 용역도 발주하고 올해는 이것을 심화하는 용역을 또 발주하는데 뭐요 사업에 참여하셨고 또 이제 오랜 동안 저하고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문화 콘텐츠 작업을 또 같이 하셔서 요 설화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젝트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우리 박현숙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이 하셨던 어떤 프로젝트 또 설화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건대에서 박사하셨고 지금은 이제 춘천 교대에서 학술 연구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숙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아마 설화가 좀 낯선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경험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꿈꾸는, 또는 제가 바라는 설화 구현을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바라고 있는 게, 이제 누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설화를 좀 학류하기를 바라는, 예,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구현 전통 회복, 또는 이야기 문화의 회복, 또는 설화 전승을 위한 지속적인 개인 장기 프로젝트, 해서 예, 좀 박사 논문 이전부터 이제 쭉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봐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라져 가는 이야기판을 이렇게 온전히 이제 너무나 이제 붙들고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부터라도 일단 설화 구현으로 생생하게 이제 현장 속에서 이야기 구현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실천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넘겨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야기판이 어떤가를 좀 살펴봤더니, 예전에 이제 설화판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서로 구현하고 향유했던 사실 이제 문화 장르예요. 근데, 지금은 청중이 주로 아동으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이야기판은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쌍방의 소통을 이루면서 또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가변성이 있는 이야기판인데 지금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청중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수용자로서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화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청중의 역할이 변화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이제 제가 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은, 이제 이 수동적인 수용자, 즉, 청자가, 능동적인 이야기를 구현할 수 있는 화자, 더 나아가서는 이야기를 변기시키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화자로서 나아가야지만 바로 이 설화 전승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예,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그냥 대표적인 활동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9월부터 이제 어린이집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아이들 낮잠자는 시간 동안
매주 4년 동안 일단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다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문제점을 제기했던 설화를 제가 들려주는 대상을 주로 아동들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까지 좀 나아갔고, 지금은 어르신들, 노년 세대들도 이야기, 옛날 이야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옛날 이야기를 체록을 했다면 지금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프로그램들이 다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좀 통합을 해보면, 어저께나 이제 설화를 듣고, 그다음에 설화를 말하기가 기본 이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 통합해서 이번에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설화 학류 프로그램이라고 통칭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화 프로 이제 학류 프로그램 전체의 활동들의 사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설화를 입말로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화를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하고 또 설화를 또 응용해보고 나아가서는 설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설화를 수용하는 주체, 그러니까 청자에서 설화를 생성하는 주체, 이야기꾼, 화자로서 발전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그 자체가 바로 설화 전승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야기 설화는요, 이 설화 구현이 이루어지려면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판이 있고 한 명의 이야기꾼과 한 명의 청자만 있으면 이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지금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것들을 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부분인데요, 넘겨주시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잠까지 공유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기본 원전 자료를 두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임석재 전집이라고 해서, 임석재 선생님이 1920년대부터 거의 한 80년대까지 개인이 이제 주변 학생들을 도움을 받긴 했지만, 개인이 이제 전국적으로 전승되어 있는 이야기를 직접 조사하시고 기록해 놓은 책이고요.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건, 북한 자료가 요 앞에 네 개가 북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자료를 유일하게 설화 전승이 이루어졌던 것들의 기록 형태로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그다음에 조선조 말부터의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원전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서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요. 다음 좀 넘겨주시면요. 구금락 대계는 지금 더 뒤로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 8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색인표까지 하면 85권이지만 이것은 이제 국내 가장 많은 설화를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이 디지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좀더 뒤로 넘어가 주시면, 그러면서 2009년도에 또더 추가로 증보 사업이 이루어져서 10년간 또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그 증보 자료 그 아카이브에 들어가시면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82권의 자료까지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만 3천 편의 구비문학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설화 자료가 2만 7천 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료를 활용하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자료 샘플을 선생님이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유형 분류표에서 하나. 그냥 검색어로 회화자에도 오늘 한번. 그냥 위에 제목 검색어로 검색하셔도 될것 뭐로 검색할까요? 회화다리든 온누이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회화달로만 검색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 잡아먹지. 다 하면 안 나옵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온누이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옛날에 저기 이렇게 7년 대한 가물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민이지가 구수랑 구물되어서 음원이 그대로 동기가 이제 돼서 전에 구현자의 놈이 음원이 그대로 죽었기는 했는데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음원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마치 노래방 가사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와 또 그다음에 구현 자료를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어서 예, 이런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제가 이제 설화를 이제 선정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일단 원형성이에요. 그래서 원형성이 살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의 뭐 끝이 달라지거나 화소가 달라지거나 그래서 그 다양한 각편들이 있는데 이런 가변성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지속적인 이야기판에서 들려주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각편들을 여러 편들을 들려줌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 이야기는 누구나 이렇게 변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체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이제 책으로 재화되어 있는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 좀 참신한 이야기로 선정을 좀 하고요. 무엇보다 반복성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기억하기 좋고 또그 리듬감을 통해서 잘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좀 많이 예,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선별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판의 형태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지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건 전통적인 이야기판을 재현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쌍방향 소통. 그러니까는 청중이 누구나 이제 이야기판의 화자와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미리 준비해 갔다 하더라도 청중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는 이제 구술한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또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서 청중들이 공감적으로 호응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해석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해 제가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야기 꾼과 청중이 아주 활발한 이야기판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좀 역동적인 이야기판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래서 그좀몇 가지 형태들을 좀 보면,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들이 낮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누워있는 아이도 있는데, 사실 누워만 있지, 이야기는 다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 듣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이제 마치 집안에서 이야기,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단, 집안형 이야기판이 있고요. 예, 또 넘겨주시면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례기적인 이야기판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가장 제가 선호하는 이야기판은 바로 이렇게 이제 집안식, 그러니까 사랑방 형식의 이야기판이고요. 또 다음 넘어가 주시면 예, 이런 이제 뭐 무대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제 청중이 이제 뭐 테이블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는 이런 이야기판들도 종종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예 오픈된 형태로 이건 이제 광장형이라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거는 뭐 음식 페스티벌에서 제가 이제 음식이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무작정 해요. 그러면 이야기 들을 분들은 와서 이렇게 듣는 형태고 위에는 이제 장터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모여들어서 이야기를 듣는 형태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판들은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화자와 청자 부분일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 들려주기를 이제 청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듣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시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거고 청중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설화를 향유할 때는 청자로서 이야기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 가장 많은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 아동, 성인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는 형태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제 넘어가 주시면요. 예, 뭐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아주 이 유형들을 골고루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설화에 대한 흥미를 좀 가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많이 들으면 제가 굳이 이야기 설화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인상적인 설화 는 본인이 내면화해서 나중에 이야기로 구술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이 듣기 단계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청자로서 설화를 향유할 때 사실 뭐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이 설화를
최고의 방법으로 향유하는 방법은 설아 그 말 자체로 말로 듣고 즐기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도대체 설아를 어디서 재미있게 설아를 가지고 놀면 좋을까라는 그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장소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실내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들의 경우에는 야외에 나가서 하는 활동들도 많이 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야외 활동에 시도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예, 일단 이제 그 이야기를 구현하려면 그 공동체의 그 지역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장소성을 지닌 현장이라고 하면 그 설화가 증거물이 있는 설화 전승 장소겠죠. 전설을 전승 장소에서 이야기를 구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지만 설화를 채록한 저 역시도 저 많은 전설을 채록했지만 실제 그 전설 증거물이 있는 데까지 가본 기억이 이야기를 구술하는 사람도 당연히 실내에서 하고 이야기 현장 채록한서도 서사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뭐 사진을 증거물을 찍긴 하지만 모든 증거물 다 찍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증거물이 있는 데 가서 직접 설화를 구현했을 경우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 그러니까 그 지역민이 되는 거죠. 보고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그 지역민의 가치관이나 인식들을 좀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증거물과 관련된 그 내력을 알게 됨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무관심했던 자기의 지역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밑에 그림이 여기 나무들이 삐죽삐죽하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저희 마을에 있는 쥐산이에요. 이 쥐산의 이야기는 이제 쥐산에 있는 쥐들이 그 맞은편에 그 송암리의 다른 마을인데 그 맞은편에 고양이 산이 있거든요. 괴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괴산 고양이가 자꾸 괴롭히니까 이제 지혜로 이 고양이를 물리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쥐산 앞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중들은 이게 이제 쥐 모양이네 아니네 막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멀리 와서 멀리서 보면 이쥐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서 왜그 지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 이름이 붙여진 내력도 수긍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알고 그 산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물에 더 관심을 갖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맨 위에 사진은 저희 마을에 있는 용화산의 자연 휴양림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집 앞쪽에 있는 부탄 저수지예요. 그리고 밑에는 세 번째는 하이록이라고 그래서 지금 햇빛 초원목장 요즘에 젊은 분들 인스타 사진 찍으로 많이 오는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용화산 자연 휴양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뭐 나뭇잎 같은 것들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요 밑에 이제 저희 저수지에서는 이제 겨울이면 빙어낚시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은 이제 스케이트를 많이 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호랑이 꼬리 잘린 호랑이 이야기 들려주면서 호랑이 꼬리로 낚시하는 뭐 그런 체험들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예, 다음 좀 넘어가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내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야외보다 실내가 좋은 건 이야기에 집중을 많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야외의 활동은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자율적인 그 설화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내 공간은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집중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게 계속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좀 중요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화 구현입니다. 이건 제가 꼬꼬무 그 방송이 나오기 이전부터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마치 제가 차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꼬꼬무 이야기판은 예를 들면 이제 이야기를 쫓은 도둑이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마쳤으면 그 다음 주는 도둑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이제 반기로 끝나는 이야기면 그 다음 주는 이제 반기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쭉 이어서 놓고 보면 설화를 듣는 사람은 노부부 집에 도망간 도둑이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그 머슴이 반기로 이 도둑을 잡았고 또이 반기 잘 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기 잘 끼는 면리가 와서 시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마치 한 편의 옴니버스식의 설화를 또 함유할 수도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게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다회기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야기 판에서 요 이제 꼬꼬무 이야기 구현을 했던 건데 첫 번째 주에는 이야기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구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둑으로 끝난 이야기를 갖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도둑을 소재로 한 여러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에 이제 괴물로 끝나는 이야기면 그 다음 주는 다시 괴물로. 쭉 이어서 이렇게 이제 유사한 소재로 한 이야기판을 만들지만 이제 그 다음에서 지난주와 이번주는 또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음 이야기판이 또 이어지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요소로서 요 이제 꼬꼬무를 좀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 좀 넘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할 때 이제 그 대상이 선호하는 이야기들이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때는 뭐 효자,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좋아하는 똥, 방귀, 뭐 도깨비, 호랑이, 여우, 도둑 이러한 이야기들의 그 같은 이제 그한번 이야기할 때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한두 편에서 세편 정도 이야기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렇게 하소가 유사한 것들을 뽑아내면 이야기하는 저도 기억하기 좋고 이야기 듣는 청자도 이야기를 기억하기 좋아서 이렇게 하소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 선정을 많이 하고요. 또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세시절기를 적어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세시절기가 있는 그 이제 주에는 세시절기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들을 또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의 이제 구현 종목으로 선정할 때 예, 도움이 좀 되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예, 그다음 대수매체 활용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뭐 어르신들도 어떤 성인들도 드라마 많이 보고 또 우리 이제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에는 이뭐 많은 방송 매체에서 창작하는 창작물들이 설화를 모티프로 삼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좀더잘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또 넘어가 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설화를 충분히 들어요. 듣고 나면 이제 설화를 본인이 이제 체험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 설화를 놀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좀 기억하게끔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좀 넘어가 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마을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 설화 테마? 마을? 뭐 설화 마을? 이런 것들 좀 구상을 해봤는데 예,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상안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 설화를 가지고 이제 신화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체험 공간들을 만들어 볼수 있겠다고 이제 가안으로 만들어 본 거고 이 중에 일부는 저희 마을에 있는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펜션에서 그 가족 캠프를 진행할 때 실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게임 속에 퀘스트 하나를 수행하면 다음 퀘스트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다 같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지왕 곰풀이 이야기 신화를 들어서 이것을 듣고 이제 그 소별이 대별이 활쏘기 그러니까 해를 조종하느라고 활을 쏘아 조종하는데 활쏘기 체험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이 이제 다음 이야기판으로 넘어와서 성주풀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우양씨 집을 짓는 체험을 하거나 또는 조왕신의 밥짓기, 가마솥 밥짓기 요거는 직접 이제 밥을 지어서 가족들이 먹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있는 바리대기 노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이렇게 험한 그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걸으면서 바리대기 노정 체험을 좀 해본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서 보다 좀 능동적인 설화를 향유하는 방식의 활동들을 해봤고요. 또 넘어가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그 이공곰풀이 서천꽃밭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서 꽃씨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마치 서천꽃밭 꽃감관이 그 아이들에게 이 꽃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예, 이제 쪽지들을 이제 다 나눠주면서
각자 자기의 그 이름, 그 꽃의 이름을 좀 붙여보게 하고, 그 꽃을 잘 피우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알려줘서 지금 실천하게끔 이제 그래서 꽃을 키우는 활동들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야외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캐릭터를 만들어 본다거나 각 장면들을 있는 주변에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만든 활동들도 해서 좀더 후속 작업들도 가능했었고, 예, 그냥 쭉쭉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하이록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 양떼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은 이제 언제든지 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짐승말을 알아듣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각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양을 한 마리씩 자기 짝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주고 매주 찾아가서 그 말, 이제 동물의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 그 양과 자기의 양과 대화를 나누었던 거 이런 것들 함께 이제 나누면서 그 내면화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응용하고 나면 이제 설화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이제 기억하거나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연습들을 좀 했습니다. 예, 선생님 좀 뒤로 넘겨봐 주세요. 일단은 일단 성인 성인 대상으로. 대상. 성인 대상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그 제목을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의 전달자 이야기꾼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2022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했던 방식은 기본적으로 설화 이야기 설화를 이제 매번 들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삶의 그 노하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험들을 같이 함께 나누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텍스트는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 제발 좀 내용을 좀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녹음한 내용을 이제 들으시고 이야기를 기억하시게끔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지난주 들은 이야기를 이제 기억해서 구현을 하는데요. 참가자 전원이 이제 돌아가면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이야기하면서 쭉 이제 모르겠는 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하기도 하고, 나 이야기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자원해서 한 편을 단독으로 이야기 구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또 새롭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단독으로 구현한 이야기의 그 샘플을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번에 우리가 배운 무속 얘기를 하려래요. 없을 무자에 수, 근심 숫자에 옹, 늙은이 옹자. 어느 날 아주 아주 옛날에 13명의 자녀를 가진 노인네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 12에 딸 하나야. 근데 이 노인네가 근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사주팔자는 왕, 임금님하고 똑같아. 네, 그래서 일단 이 여기까지 노인네가 아들 딸 시간이 다 출가시키고 없으니까. 나서 아 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야기 이제 뒤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 이야기 이 활동을 하고 예, 뭐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얼마 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거 기술 하나도 가르쳐 드리지 않고 그냥 본인의 목소리로 이분은 워낙 이야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현해 보신 적은 없는데 원래 이렇게 본인이 살아온 얘기도 되게 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이야기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바로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진행이 됐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렇게 게임식으로 1, 2, 3 게임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 한 편을 완성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구현 연습들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또는 제가 이야기를 구현하면 아이들은 이제 몸으로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기 같은 것도 해보고 또 넘어가시면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 듣고 나서 이제 돈뭐돈 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종이 가지고 막 오려갖고 즉석에서 인형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자기들이 기억해가지고 이제 역할을 나눠서 구현하는 연습도 하기도 했고요. 넘어가 주시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할 때도 활동했던 부분인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이야기 주머니라고 하는 그림책에 있는 그림만 제가 장면을 오려서 각자 이제 랜덤으로 나눠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 장면을 본인들이 구현하게 이어서 구현하게끔 하기도 했고 앞에 요거 그거는 지금 이게 해외 활동 제가 이제 사용했던 것들은 그림책이라도 그림이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림 이야기만 있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잘안 보일 수도 있겠네. 아, 안 보이죠? 이게 네, 호랑이가 줌에서 배경 날리고 있어서 그게 맞아요. 잘안 배경이 보이죠. 날려가지고. 예, 이게 호랑이 저기 있는 게 손을 집어넣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장면들 넘기면 호랑이랑 이제 그 장면의 대화를 해서 누구나 이제 이 호랑이 효과되는 온유이를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구현할 수 있고, 요 밑에 것들도 보면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이야기에 해당 장면들을 뽑아서 보여주면서 하기도 해요. 가장 좋은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이런 것들도 활용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그 영상으로 이제 그림 카드를 가지고 구현하는 걸 샘플.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은 너무 게을러요.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을 평상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막 깨우는 거예요. 한참 시컨 자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제 구현합니다. 다음 또 넘어가 주세요. 예, 또는 이제 요거는 요것도 이제 그 그냥 그림을 본인이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다 접으면 저렇게 이제 작은 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모든 장면들이 이제 나와서 마지막엔 하나가 되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구현하는 이제 연습들을 하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가장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꾼으로 성장하기인데, 사실 모든 프로그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말로 설화를 구술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말로 구술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결과물로서 이제 어떤 다른 것까지 이용한 것까지 해서 그 설화 이야기꾼으로 성장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72세 우리 마을엔 이웃복지사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91세 할머니에게 입말로 설화 구현한 사례인데요. 먼저 이 이웃복지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뒤에 좀 넘겨주시면. 왼쪽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고령에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 뭐 미용실을 가려고 해도 한나절이고, 약을 받으러 가려고 해도 한나절이고, 또 넘어지면 다쳐도 바로바로 반응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도우미들이 오시긴 하지만, 실제 이제 저희 마을에서는 마을의 분들이, 마을의 어르신분이 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래서 수시로 가서, 이웃이 수시로 가서 이게 긍정적인 말동무를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댁에는 이 이웃복지사의 전화번호가 119보다도 더 앞에 예,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119보다 더 빨리 올수 있는 바로 이웃분들이 바로 도움을 주는 활동인데, 제가 그 이제 이야기꾼 양성 활동 과정에서 이웃복지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고,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할때 옛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보고 싶어 하셔갖고, 이 활동들을 좀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예, 뒤로 넘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각자도 돌아가서 이 이야기 그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 활동들 할때 제가 이제 가서 이 어르신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어르신하고 이야기로 소통할 수 있는지 좀 계속 이제 그 모습들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제가 이제 방문했던 곳 중에 일부거든요. 이 중에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91세, 95세, 92세, 이렇게 또는 88세,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에요. 그중에 이제 여기 맨 왼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놀고 밥 먹는 너는 도둑놈이라고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집 곳곳에 이런 이제 문구들을 적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구현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시면 실제 이제 여기 이야기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어르신이 이 72세 조중구 어르신인데, 이분은 사실 이야기 구현하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건너뛰기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같이 방문했을 때, 여기 91세 할머니한테, 제가 이 선생님한테 배운 처녀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하고, 손 없는 섹시 구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일부만 좀 들려드릴게요. 처녀, 저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해주세요.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 딸하고
이제 그 두 부부가 살았는데 그 아주 딸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생긴 딸이 무남동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세장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모가 들어왔어요. 근데 계모가 그 딸을 몹시 이제 싫어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좀 내쫓고 우리 둘이만 살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 이제 그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더 뒤에 이야기도 잘 하지만 어르신은 되게 자신 없어 하셨는데 실제 구현하는 걸 제가 들어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하셨어요. 중단해 주셔도 돼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원래 역사이야기하면서 아는 얘기가 없는데 제가 잘 이야기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꾸 해봐야 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실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본인이 이야기꾼으로서 뭐 많이 하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배운 걸 예. 바로 어르신들에게 들려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고요. 그다음에 아동들의 설화 구현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 하나. 바가지. 옛날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한 사가집에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도둑이 집에 들은 거야. 근데 그 마룻바닥은 엄청나게 낡아가지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 근데 그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할머니가 잠에서 깼어. 귀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딱 할아버지 옆에 있는 자고 있는 할아버지 깨운 거. 아이고 영감 일어나보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가 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도둑은 무슨 쥐가 바닥에서 새치는 모양이겠지 이랬어. 그랬더니 도둑이 아이고 이거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귀가 밝아가지고 쥐 소리 빨리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지? 그러다가 딱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소리해. 일어나서 말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거 쥐 소리 맞네. 아이고 밤새 쭉 신경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아 쥐 소리 치고 너무 크다고요. 이게 고양이 소리인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러면 저 귀꺼이 소리겠지. 아니 도둑꺼이구나 했더니 저 귀 고양이 소리. 아 고양이 소리. 아 그렇지. 하고 고양이 소리. 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그 아까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평상시 학교에서도 잘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아이인데 뭐 여전히 여기 앞에서 이야기 구술을 하면서도 옆에 친구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자기가 이야기 많이 듣고 또 이야기 구현하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구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입말로 가지고 하지만 또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뭐 이건 사실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하거나 또는 어떤 지원을 받아서 했던 프로그램들이라서 예, 나름 결과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 이런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결과물로서 좀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김원근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땅설법 이제 갔다가 아유 베개랑 주변 생활 주변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인형극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 갖고 예, 좀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좀 뒤로 넘어가 주시면 네 더 들어가 주세요. 예, 요걸 이제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자기가 쓰는 베개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베개를 가지고 여기 앞에서 이제 땅설법에서는 직접 베개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제 이 천을 주고 베개에 씌우게 했어요. 그래서 왼쪽은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두 팀에서 이야기를 선별을 해서 한 팀은 선녀와 나무꾼, 한 팀은 지둔갑 설화를 가지고 이제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인형극을 펼쳤다. 그 설화 구현을 했던 활동이고요. 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요거는 이제 아까 지산 계산 이야기, 그 마을에서 활동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자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넘어가 주시면. 예, 이거는 어르신들 활동인데, 여기도 이제 저희 활동 안에 한 45편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편을 두 팀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 많은 칠형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한지로 가지고 종이, 그러니까 인형의 모습을 만들고, 그 다음 도구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어르신들의 머리는 인형의 머리 형태, 본인들의 직접 이제 하고, 옷은 이제 몸은 이제 인형의 몸을 가지고, 예, 본인들이 직접 이제 구연과 연기를 함께 했던 겁니다. 뒤로 가면 영상이 조금 있으니까. 선생님, 한 30초 정도로 가주세요. 30초 정도 뒤로 가주세요. 아니다. 아니야,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낮아요. 아니, 물이 낮단 말이야.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같이 하자. 여보라, 나 죽는다. 살려. 이게 이제 수염 같은 경우는 옥수수 수염 말린 걸 가지고 이제 붙여서 수염처럼 만든 거고요. 뒤로 이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공연을 위한 이 활동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연습도 별로 사실 못하고 한두 번 정도 하시고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이웃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상태였고, 이건 복사로 간 총각인데, 예, 뒤로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김영원 선생님이 이제 땅설법 이제 일정 알려주셔서 그 심청 효행록을 보는데, 저것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 이제 방식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구하러 간 총각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한지에다가 그려서 배경판을 만들고, 일단 뒤로 넘어가 주시면, 예,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또 이제 노는 마이클레인 가지고 등장 인물들을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현, 어르신이 구현을 하시고 롤링을 돌려서 배경 이제 인형극이 보이게끔 한 겁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어르신이 좀 이렇게 구현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배경판이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그것도 뒤에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서쪽 마을로 계속하고 있는데 끝없는 발길을 갑니다. 바람은 불고 비는 오고 다리는 부르트고. 선생님, 이것도 좀 뒤로 넘기셔도 그 정도. 예, 그 정도. 낳고 조금 더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용화산 기슭에 있는 그런 마을에 전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타로 서역국 달려가자 총각 하늘도 감동해 복을 받은 어여쁜 박씨야 아들 딸이야. 네, 중간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가 그러니까 재료만 준비해 드렸고, 예, 모든 이제 장면을 구성하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까 그 노래도 넣는 것도 본인들이 거기에 이제 북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이야기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설화 전달자, 지금까지는 이제 설화 전달자로서의 화자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새롭게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자로서의 활동들도 이제 초등학생들 데리고 진행을 했었는데,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건 제가 설화 향유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것 중에 마지막 단계예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뭐 설화 뒷이야기를 구현해 본다거나 또는 이제 이야기를 조각조각 잘라서 그 이제 파편화된 설화서 단락을 갖고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고, 또 거기서 원래의 이야기는 어떤지 들어보게 하고, 또 이제 공동으로 창작을 해보고,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이제 개인이 설화를 그러니까 설화의 원리를 충분히 듣고 막 바꿔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한 다음에 설화 창작이 이루어졌던 단계인데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춘천에 살고 있으니까 대상 선정은 우리 지역의 그 대상을 자연물이나 인공물이나
전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했던 게 이제 자연전설 6편을 만들었고, 인문전설, 뭐 소양강 처녀상 많이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춘천의 이제 스카이워크, 그 다음 춘천 닭갈비가 유명한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만들었고, 춘천하면 이제 문학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김유정인데, 한 친구는 지역 인물전설 김유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 주시면. 첫 번째 대상을 선정하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만들게 했죠. 그 이전에 설화를 이제 듣고 또 응용하고 창조한 단계를 이제 거쳐서 충분히 설화를 창작할 수 있을 만큼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던 상태였고요. 넘기시면 그 결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에요. 사실 내용을 다 들려드릴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자연전설, 인문전설, 이제 인물전설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제가 좀 발견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설화의 그 특성들을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에 충분히 녹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핍되거나 고립된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이렇게 지혜로운 인물, 또 희극적인 인물을 만들어내기가, 요런 이제 인물들, 이렇게 전형적인 전설과 민담에 나오는 인물 유형들을 창조해냈고, 그 중에 좀 특성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인물군 중에 상당히 주체적인 여성들을 많이 등장시켜요. 이건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형사 역할을 하거나 뭐 싸움을 하고 막 조폭과 붙는 것도 보면 대부분 이제 여성의 주인공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즘의 드라마 추세인데,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여성에 대한 변화된 시대 인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창작물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우리 구전설화가 당대 사회 인식을 반영하면서 계속 변개해왔던 역사적인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창작해 놓은 설화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유정 역사 인물 그 전 전설 같은 경우도 보면, 설화, 이게 역사 인물담이라고 하는 설화 장르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성,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성에 이야기 허구성을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이제 만들어낸 역사 인물담 역시나 전형적인 역사 인물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다음 넘어가 주세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구현을 하게 하고요. 그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친구들의 반응들을 살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고 그 지면을 통해서 의견들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고치기도 하고, 예, 넘어가 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변개한 것으로 이제 나의 이야기를 최종 확정을 짓게 되는데, 뒤로 넘어가면은 그 샘플이 이제 하나, 우리 마을 보물 이야기. 왼쪽은 이 친구가 이제 친구들하고 공동적으로 만들면서 본인이 이제 자기가 만든 이야기고, 뒤에는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지역성이 강화되거나 또는 어떤 개연성을 더 확보해서 최종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주시면, 이 친구가 이 우리 보물 이야기로 2019년도 실내마을 이야기 잔치에 어린이 이야기 구현대회에 나가서 예, 좀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창작한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이제 직접 구현해서 자기 이야기화 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다음 넘어가 주세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 창작한 이야기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에 오시면 소양강 처녀상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이 쏘가리 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쏘가리 상의 전설을 만들었는데, 소양강 강가에 이제 쏘가리가 노래를 불러요. 그럼 아이들이 밤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 강가에 와서 돌을 던지고 장난치다가 쏘가리가 죽어요. 그다음부터 노래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울고 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동안 마을이 정신이 없었는데,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쏘가리가 노래를 들려주어서 아이들이 잠을 잤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잠을 잤고, 그 덕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제 이름을 이 아이들에게 이제 쏘가리의 소자에 이제 노래 가짜, 쏘가리가 불렀던 노래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쏘가리 노래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졌다라는 건데, 전 이 전설이 너무 그럴듯해서 제가 많이 들려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쏘가리 전설이 나중에 전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쏘가리 그 창작까지 다 이루어지는 단계들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저에게 5분만 더 주신다면 컨텐츠를 좀 활용한 걸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뒤로 좀 넘겨보시면. 예.
잠깐만 그 앞에만 잠깐 볼게요. 아까 그 표 앞으로 좀 넘기셔서 예, 좀 더 앞에 한 번 더 앞에 가주세요. 제가 그 설아 뒤에 설아 참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뒤 한 번 하나만 더 뒤로 가주세요. 예, 참여했던 그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 그래서 설화를 이해하는 단계, 응용하는 단계, 창조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제 그 설화 창작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는가, 또 설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설화를 새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설화 듣기예요. 듣기는 모든 것에서 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설화를 많이 들으면 설화를 만드는 것, 또 설화를 전달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좀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맨 뒤로 좀 가시면 그냥 쭉쭉 넘겨주셔도 돼요. 그건 제가 이제 빗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화 구현하는 방식인데 좀 넘어가 주시면 이제 쭉쭉쭉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배경판 작성하고 또 계속 넘기셔도 됩니다. 예, 캐릭터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장면 제작을 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요. 또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거를 여기 이제 그 배경이에요. 배경판 이제 쭉 보여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이 소리만 이렇게 이 영상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음향이 필요할 때 음향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이제 배경이 나가면 이제 설화 구현하는 사람들이 이 배경에 맞춰서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변사처럼. 네. 그 다음에 다음 또 넘어가시면 요거에서 더빙을 하면 따라가 봐야겠다. 뒤로 좀 맨 뒤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벌들을 따라 가봤더니 엄청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종종 예, 뒤로 이렇게 넣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예. 그 전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더빙을 해버리면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마을의 아이들의 엄마들. 모여서 했던 활동이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도서관 일반인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3회기를 했거든요. 이분들 다 처음 모이고 서로 다 모르시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그림 그리시는 분은 캐릭터 제작을 했는데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로 넘겨가 보시면 캐릭터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활동하시면서 본인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줄 처음 알았다고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또 뒤로 넘어가시면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영상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그림도 달라지면서 이제 그 분위기도 좀 다른 이제 이야기. 그러면서 또 이제 서사도 조금 달라지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시면 더 넘기시면 요건 초등학생들이 바로 그 위에 요건 똑같은 활동을 초등학생들이 한 건데 그림이 완전 다르죠. 초등학생들 그림이고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형태로 했고 마지막으로 가시면 이제 이 활동은 이렇게 이제 직접 구현을 통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히면 그림책으로 제작이 되어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는 그림책으로까지 제작을 했던 예, 결과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수 선생님의 발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옛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예인데 이것들은 다 일회성에서 끝나는 콘텐츠 개발인데 이 박현수 선생님은 그것과 결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이야기판을 없는 판을 생성하기도 하고 있는 판, 그러니까 기억은 가지고 있으나 안 했으니까 좀 먼지가 쾌쾌하게 묵은 그런 이야기판을 또 이렇게 재생시키고 이런 이야기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성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쓰일 수 있도록 이른바 리빙 헤리티지로 만들어가는 데 아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문화재를 넘어서 이게 문화재 받으려고 이 짓 하는 건 아니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이야기판을 생성하고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예. 예, 일단은 아파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저는 별로 문화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문화재는 전문가들이 하고 아주 귀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웠던 건 아직도 이야기꾼들이 많은데 왜 이야기꾼은 설화 구현하는 이야기꾼은 문화재가 못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문화재보다는 설화 구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동화책, 그림책을 보게 됐는데 그 그림책이 설화 원형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 전승이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된 전형 원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대다수의 그 설화 뭐 구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동화 구현인데 이런 것들이 다 동화로 이루어진 것들이 교재화되고 그것을 딸딸딸 외워서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다 천편일률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화 전승은 정말 이게 가변성, 개방성이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구술 전승이 완전히 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일단 시작하자. 그래서 마침 또 저희 아이가 그때가 4살이었어서 저희 아이 4살 때 다니는 어린이집에 얘기를 해서 이제 매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고 아까 이제 그 아이들 구현할 때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20대예요. 다 지금 성장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가 어떤 효능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4년 동안 이야기를 꾸준히 매주마다 들었던 친구들이라 그 구술 전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안 왔겠지만 뭐 그래도 사라지는 것을 나라도 살려보자.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네. 이 무형유산 중에 민요도 그렇고 요 설화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국에서 이것들이 맥락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 심는 소리, 상여 소리, 강강수월래 실제 이거는 일을 하면서 의식을 치르면서 불렀던 노래들인데 이제는 이걸 하지 않아요. 그냥 노래만 남아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쪽짜리 전승인 거죠. 사실은 노래판에서 이야기판이 살아있어서 이게 생활 속에서 불려지고 생활 속에서 이야기되어야지 이게 진짜 전승, 보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노래로만 남아있고 이야기의 책의 활자로만 남아있어서 그런 점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살리는 작업이 상당히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선생님이 하신 작업을 보니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할머니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또 향수를 자극하고 또 그 바람에 나의 EQ와 어떤 독서 교육이 거기서 자랐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점들 이런 이야기 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서는 이야기를 매개로 환경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창의성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격에서 내향적인 아이들을 외향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성격과 관련한 심리 치료 가능도 가능할 것 같고 어른들 대상으로는 치매 방지했고 또 외로워가는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웃복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복지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조금 고급 중고급으로 넘어온 고등학생 대학생 수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나리오 창작론까지도 갈 수가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이점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프로그램들로 적절하게 활용하신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거의 이거 활동하시는 분은 선생님 혼자 아닌가요? 저는 일단 혼자지만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오늘날 이야기꾼, 현대 이야기꾼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설화 구현이 일상에서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어린이 도서 연구회의 그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동화는 애들이나 읽는 거지 어른들이 읽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할머니는 손주에게 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줘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단체의 그 이야기 책 읽어주기, 그러니까 동화 읽어주기의 문화 운동이 예, 지금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옛이야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일부 회원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이 설화 구현하는 활동들을 해요. 그분들은 임석재 전집 자료를 읽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는 활동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저처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과 관련된 이제 논문을 이번에 쓰기도 했는데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설화를 가지고 활용,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K 콘텐츠에 설화에 이제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뭐 웹툰에선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요나 이런 것과는 달리 설화가 가능한 이그 전승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들어보셨지만 누구나 이야기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일 처음에 저희 아이한테 들려줬을 때 반응이 뭐였냐면 엄마 책이나 읽어. 이거였거든요. 4살짜리 아이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왜냐면 저도 연구만 해봤지 구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예, 자기의 개성만 살려서 또 자기의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어내면 예, 지금은 서로 저제 앞에 앉으려고 애들이 다투거든요. 예, 그 정도로 저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손주들에게 예, 다들 무서워해요. 이야기하라 그러면 책 읽는 거 주는 건 쉬운데 이야기는 내가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예, 사실 다들 기억력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야기 몇번 듣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 구현들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서 더 사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통의 소리로 가지고 태교하고 관련한 아이들 키우는 소리를 음반으로 할때 이제 태교 소리를 했는데, 우리 전통 문헌에서 태교의 좋은 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풍송음이라고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소리가 대단히 좋다고 하고, 멀리서 들리는 은은한 사찰의 그 종소리, 범종 소리가 상당히 좋다고 하고, 그러나 가장 최고의 소리가 뭐냐, 현대 음악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파파가 나오는 게 이제 자연 소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소리가 뭐냐면 남성의 중저음 보이스에 쫑알거리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요 태교 프로그램으로 개발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예. 이 이야기하고 활동이 가장 밀접한 고해봉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학교 때 수업 듣는 기분으로 제가 들었었고요. 제가 국어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설화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게 또 굳이 막 기록을 해서 보존을 해서 남겨야 될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흔한 이야기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동네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리지널 어디가 오리지널이지라는 궁금증도 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어떤 시골 마을에 가서 마을 해설사 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그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 내시는데, 그게 저희가 교과서에서 막 나왔던 애들한테 들려줬었던 그런 비슷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막 구전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가고 있는 동네가 기성동의 야실 마을이라는 곳인데, 야실 마을 옆에 정뱅이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왜 정뱅이냐고 그랬더니, 수정방이 여기까지 와서 싸움을 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근거를 찾아봤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적 근거는 없는데, 그 근처에 흑석동 산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흔적을 소정방까지 끌어들여서 이 동네에서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걸 동네 이름으로도 쓰고 있구나. 거기다 또 애칭처럼 정방이도 아니고 정뱅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민족 속에는 굉장히 이야기가 흐르는가 보다. 그리고 마을 해설사 양성을 제가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저분들이 어떻게 입 다물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승 주체가 똑부러지게 한 사람, 두 사람은 없지만 온 마을이 합쳐져서 전승 주체가 될수 있는 방법이 동네마다 이렇게 해설사를 양성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해설사를 양성해 보니 그분들이 시나리오를 반드시 쓰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로 기록화 작업을 남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단순하게 설화만이 아니라 나무 하나에 얽힌 이야기, 그 동네에 있는 선돌이라고 하나? 선돌에 얽힌 이야기, 지명에 얽힌 이야기도 설화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궁무진한 원천 소스들이 있는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절감하면서 다닙니다. 강의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대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전참 풋풋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단히 스토리 강국임을 요즘은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게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국 K 콘텐츠가 잘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야기파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생생해내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힘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장기로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스토리 강국이게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이걸 생활 속에서 정말 구현하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인상적인 거죠. 스토리텔링의 국가. 윤동환 선생님. 박학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그 하나로 보니까 되게 좀 새롭네요. 그 박현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구자이자 아마 가장 그 현장에 실천하는 실천가적인 그 연구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구자의 특히 이제 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의 어떤 연구자의 자세를 생각하자면 그 실상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한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연구 거리가 없어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설화를 사랑하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 박현숙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저기 김현근 박사께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실상 이 전승 그러니까 설화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녹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가편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 공동체는 즉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도 이렇게 매우 그 중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김연근 박사가 잠깐 얘기했지만 실상 K컬처, K컨텐츠가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보다는 다양한 가편보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우수한, 가장 독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컨텐츠를 오히려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그 지금 견숙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속에서 특히 이제 보편화하고 확산시킨다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요즘 많이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고 드라마의 원조 소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기 선생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런 게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구현하는 활동 외에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동화나 이렇게 창작물들 역시 지금 설화를 전승하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창작자들은 사실 설화 전승자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그러니까 있는 이야기를 그냥 옮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화 창작자, 그러니까 설화 우리 화자 이야기꾼들이 자신이 이야기의 어떤 그 맥락에 따라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금의 창작물들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동화 창작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 설화 세미나를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제 작년에 이제 기초조사 예비 목록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심화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문화재로는 사람이 지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설화 분야는 문화재청에서 이야기를 지정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에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기초조사에서는 사실 가급적 딱딱 무슨 이야기라고 선정하기보다는 한국에서 구백문학 대기에 실려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동화로 재화된 이야기 이런 것까지는 살펴서 총 770편의 이야기 예비 목록을 뽑았고 그중에 142편 신화전서 민담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영순위로 이제 저희가 뽑아서 문화재청에 이제 결과물로 제출을 했고 이제 심화 사업에서 이제 그 목록들을 뽑아내는 것 목록들을 뽑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번 과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누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록들만 그 목록들과 함께 그 목록이 그 이야기들을 어디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고문학 대기 유형 분류법까지 같이 다 이제 거기다 제공을 해줄 계획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설화 연구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 가치 있고 계속 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들도 발굴해 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 선정 그리고 예비 목록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작업들이 지금으로서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 그것이 결국 이야기 누구나 이게 문화재래 이 이야기가 문화재래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구현하는 순간 본인이 그러니까 문화재 전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이 지금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청에서는 구전전통에서 이제 설화 이야기를 지정하고 싶어하는데. 저는 늘상 못마땅해 한 게 텍스트 자체는 지정해봤자 그거는 무형유산의 개념이 안 맞기 때문에 텍스트를 지정하는 거는 무형유산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무형유산이려면 그 텍스트를 유통시키는 문화가 결국은 무형유산이어야 된다면 이야기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름난 이야기꾼이 있거나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지속이 되고 그 문화가 살아있어줘야 해서 그거를 지정해야 되는데 자꾸 지정 카테고리가 생성됐으니까 지정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에 빠져서 가장 이름난 이야기를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못마땅해서 이거를 방학 중에 저는 논문을 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꼭 우리한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서 맞아야 되는가 우리하고의 상황은 다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것이 저의 이제 연구. 저는 그 사람의 지정에 특히나 설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지정에 좀 이제 문제시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문화재청에 요청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것을 텍스트로 예, 결과물을 내진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그래서 구백문학 대계를 계속 거기 문화재청에다가 이제 그 결과물에서도 예비 목록으로 넣을 때 그 이제 그러니까 특정되는 공통되는 제목은 넣지만 그것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달리 있고 그래서 그것의 그러니까 음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봤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야기꾼이 지정이 되면 이 사람의 하나의 버전이 문화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판소리의 하나의 째가 완전히 계속 전승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화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만 예를 들면 제목이 중요하다. 해와 달 뜻 오누이만 해와 달 뜻 오누이는 지정을 하되 그것이 어떤 이야기의 버전을 제공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 다양한 해와 달 뜻 오누이가 어떤 각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소개해서 이제 전승자들이 이야기를 본인이 찾아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본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 기본 구조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본인이 아까 이야기 구현을 잠깐도 보셨지만 제가 전달해준 이야기에서는 이게 용화산 어디에 이런 얘기 들어가지 않거든요.
또는 뭐 이야기 분할 사람의 그분이 아마 부인하고 잘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만 잘 살고 싶었던가 봐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구현하는 사람들이 핵심 서사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이야기를 자기의 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문화재로서의 전승 가치가 더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설화의 목록 지정이라고 했을 때 텍스트 지정이 아닌 말 그대로 이야기의 지정에 더 예, 중점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면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의 명칭을 어떻게 표제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러면 설화의 제목으로 떡 하나만 잡아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제일 유명한 이야기야. 그럼 이걸 지정하겠다. 그럼 이만큼 유명한 이야기들 한 100가지다. 그럼 100가지 다 지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시각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사업에 이제 실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지정할지 문화재청에서 얼마나 지정할지 알 수가 없어서 가급적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있는 설화 목록은 다 가능하면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이제 기초자료에 했었던 것이고 예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유명하다고 해서 이게 또 한국적인 특성들이 또 드러나야 되고 사실 너무나 복잡하고 예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저 그냥 희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가 문화재 지정이 되면 조다 많은 분들이 문화 해설사들도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몰라서 못하니까 또 그 이야기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좀 알리고 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도 뭐 또는 뭐 집에서도 누구나 그런 이제 자료들을 또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건 원전 자료가 누구나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저한테 너무나 고마운 자료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 이야기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보다 박 교수님이 하신 활동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선생님 살고 계신 그 마을을 이야기 마을로 이제 조성하면 50년, 100년 후에는 그야말로 그게 이제 이야기 공동체인 거니까 그게 이제 문화재로서 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문화재를 떠나서 선생님이 하신 활동이 앞으로 잘 되고 또 이런 것이 벤치마킹 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술을 많이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프로그램들 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좀 활용들 하시라고. 네.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저 하나 해드릴까요? 네, 김진호 선생님 다음에 예, 하마니 네. 선생님 먼저. 네네, 제가 그 지금 박현숙 선생님 얘기 참 잘 들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의미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작업이나 이제 어른들 그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그 저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야기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지금 조사를 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하시는데 이야기꾼들이 많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좀 발굴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이야기꾼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발견이라는 말이 좀 이상해서 내가 단어를 쓰기가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만나실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웃복지사들 이제 따라다니면서 어떤 어르신 댁을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간 거잖아요.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이 어르신이 아 그럼 나도 하나 할게 하고 이야기를 하셔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야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 그분이 한 편 하시면 또 제가 한 편 들려드리고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니 받거니 이제 하고 나서 제가 그 어르신을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다고 이야기 체록하러 가겠다고 했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분들이 리라고 해야 되나? 각 리마다 다 이웃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아주 촘촘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갔다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해줬던 그 쥐둥갑서라 그거 원래 제목이 어르신들은 쥐좆도 모른다로 이제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제가 쥐둥갑서라 이야기해줄게 했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그거 쥐좆도 모른다 이야기야 그러면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분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다시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그분도 이제 제가 따로 이야기 체록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야기꾼이라고 알려져서 찾아가서 체록했던 분들이 대다수인데, 예, 의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꾼, 이야기 양성과정을 해서 이분들이 만났던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여전히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체록하는 게또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 아직도. 네, 김진우 선생님. 아, 네, 박현숙 교수님 수업, 아,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통문화활용 교육학과 김진우라고 하고요. 저는 교수님께서 아까 국내 곳곳에 여러 전설 설화들을 구술 체록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도서 지역, 섬 지역의 설화 구현이랑 내륙 지역의 산간 지방의 이제 설화 구현에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내에서 설화 구현을 한다면 어디든지 별다른 차이가 없겠지만 아까 고탄리 쥐산 사례처럼 구술 전승 장소 현장에서 야외에서 이런 설화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섬에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뭐 호랑이 관련 설화가 일단은 거의 없을 것이고 뭐 내륙 산간 마을에는 없는 지형에서 만약에 섬에서 설화 구현을 한다 했을 때 그런 희귀한 지형에서 설화 구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장소와의 극과 극간의 어떤 차이를 어떤 것 특징이 좀 있는지 그러니까 야외에서 설화 구현했을 때 섬과 산 이런 극과 극인 장소에 있을 때 현장감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섬 지역 있다는 설화 조사를 제가 사는 지역이 산간이다 보니까 경험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저희는 계속 설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섬 지역 이야기들도 이제 찾아보고 이제 이야기 설화 분석을 하고 하는데 아까 고혜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문화 해설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는 그러니까 특히나 전설은 그 지역에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증거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섬이라고 해서 쌀이 없지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 지형 지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고설화라고 큰 여자 거인신이 있는데 그 신은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산간 지방에서는 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강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바닷가 가거나 섬을 가면 한라산의 뚜껑 이제 한라산을 이제 뭐 잘라내거나 또는 그 바다를 지켜주거나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지만 그 지역에 맞춰서 이야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산간 지방의 이제 호랑이 뱃속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그 안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전국적으로 전해진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울진이나 울산으로 가면은 고래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지역적인 특성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이야기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아까 동일한 아기장수 전설 같은 거 이런 걸다 강포전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민담도 민담이지만 각 지역에서는 요즘에 지역학이 굉장히 활성화되잖아요. 전설이 굉장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다. 그래서 관광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놀기 위해서 지역의 장소들을 찾아가지만, 뭐 문화 해설사나 또는 어떤 그 관공서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 전설물 지금 뭐 예전에 다 많이 파괴를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그 마고 전설 여행.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마고를 쭉 찾아간다거나 마치 역사 탐방을 하듯이 설화 탐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관광 뭐 K 컨텐츠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광 스토리텔링으로도 그 독일의 동화가도가 있잖아요. 예, 그거와 같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구빙문학 대계에 가면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진호 선생님의 질문은 이제 이른바 자연환경에 따라서 이야기가 변화가 되는가, 차이가 벌어지는가의 문제인데, 민요는 그게 좀 명확한 편이에요. 이야기에 비해서는 민요 같은 경우는 산악이 있으면은 이 소리가 막혀 있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음이 뭐 꺾인다 어쩐다 평야지대는 뭐 음이 늘어간다 이렇게 해서 민요에서는 꽤 이제 산악지형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변인이 명확한데, 이야기는 사실 더욱더 다양한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 밀착된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를 광포설화라고 하고, 또 지명설화라고 해서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거면 그 지명이 인접해 있는 지역, 또 지역의 유명한 인물,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급이 아니라 지역급의 인물이 있어요. 역사 인물. 그러면 그 지역을 공유한 곳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 분포권은 장터하고 통원권하고 그 영역이 이야기가 번지는 바운더리예요. 그래서 보통 장터를 공유하는 쪽이 통원권, 그러니까 시집을 오가는 권이기도 하고 이야기도 거의 요건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건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른바 광역권 또는 광포설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설화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환경하고의 변화보다는 이런 사람이 어디까지를 리밋으로 해서 영역으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일단 설화는 기본적으로 고정성이라고 하는 건 서사 구조의 고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제 등장인물이 같고 또는 기본 구조가 같지만 거기에 이제 그 지역적인 환경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뭐 호랑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쪽에 북쪽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 호랑이 꼬리가 얼어서 이제 팽이가 유래되는 걸로 지역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작은 어떤 변이 요소들이지만 만약에 지역을 중심으로 그 설화를 분석해 본다면 지역적인 특성들도 그 이야기의 변이 요소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김영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이제 그 트릭스터 인물의 이야기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적인 인물이면 뭐 경주에는 뭐 방학중, 또 저쪽에 뭐 경주엔 정만서, 서울에는 김수동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이름만 바뀌거나 하여간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들이 많이 반영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만 선생님한테 오늘도 질문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만 선생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잘 몰라서 이제 하만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네. 제가 그때 그 이거 기초조사 하느라고 네. 찾아봤더니 설화를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 네.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구비서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종종 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우리의 군 연행이나 지금의 문화재 전승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에서 그 전승들이 계속 구비서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스토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건 지금의 설화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나마 찾아본 자료가 이제 중국에서 그냥 몇 편의 설화예요. 몇 편의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비밀질 문화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몇 편의 설화를 지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못 찾아봐서 그런지 이렇게 설화가 어쨌거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다른 나라들의 자료를 저희가 좀 네. 도움을 좀 구할 수 있는 때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고 네.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구비문학 대계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비문학 대계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정리하는 방식은 이 현장판을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아주 사소한 대화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서, 그러니까 가독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그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걸 텍스트로 그대로 구현해 놨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아주 오랜, 그러니까는 아주 오래 전에 인물들이 구현했던 이야기의 음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전 자료서 저희는 너무나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이 세계 기록 유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독일 민담도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텍스트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윤색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게 지금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고분문학 대계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기록 문학으로서 어떤 그 등재가 좀 어려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두 번째 답을 먼저 하자면 그 구비문학 대계 자체가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꼭 기록유산으로 이게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기록유산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그 우리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박현숙 선생님처럼 노력하시는 분들을 아울러서 그거를 무형유산으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고리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과정은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구비문학 대계 자체가 우리의 그 무형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기준이었던 무형유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논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전통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시작이 우리는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는 굉장히 정교하게 나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이런 장르가 확실히 잡혀져 있잖아요. 유네스코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무형유산으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논리를 잘 설명을 해주면 국제의 많은 세계인들이 동의할 수 있을 그런 논리 구성을 잘 해주면 그럼 그게 무형유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문화재청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현숙 선생님이나 김영근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문화재로 하자. 그러니까 설화를 이야기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저는 그거 절대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나스 같은 게 무형유산이 될 수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현을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구현을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야기만 놓고 이게 무형유산이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제대로 정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구현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장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근데 지금은 현장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거와 현재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화도 만들어주고 뭐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무형유산이죠. 그러고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난 김영훈 선생님 논문을 좀 잘 써서 뭐 사람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세계에서 유네스코에서는 무형유산이라는 캐테고리가 이게 독립됐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판소리도 구전 전통이고 근데 판소리는 또 공연도 되고 판소리는 모두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복합적으로 우리가 그 무형유산의 성격을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전 전통이라는 거는 베이스로 깔려요. 그게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마나스 같은 거 정도 외에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독립 종목이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있죠. 그러니까 마나스 같은 건 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소리 같은 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전 전통이라는 항목이 꼭 바로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종목으로 많아요. 어디든지 구전 전통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뭐 이야기를 지정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넌센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이상입니다. 좀 추가 말씀 드리면 카테고리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하고 유네스코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카테고리가 이런 뭐 공연, 구전 전통 이거를
마치 문화재가 되기 위한 지연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정 기속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문화가 되게 복합적이지 뭐 한 가지만 속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유네스코는 이게 지원 분야가 아니라 그냥 이 문화유산을 이해하려면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는가 실무적인 이해를 위해 돕는 자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 분야가 아닌 거야. 이 인식마저도 없앤 게 올해 바뀐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아예 이거 선택마저도 없앴어. 그건 뭐냐면 이게 지원 분야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없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카테고리와 유네스코가 생각하는 카테고리는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카테고리를 제발 지원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문화재의 속성을 되게 고정시키는 결과가 나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한 가지 이제 하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해야 될 과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설화를 문화재 지정에 나름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서 이 사업들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설화가 기존 그러니까 구문화 대계처럼 온전히 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 중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왜냐하면 지금은 노년 세대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구술하지는 않아요. 구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효용성들을 각각 개개인들이 느끼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야기 구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했던 건 이런 인력풀을 조성하는 거. 인력풀을 조성하고 이것들 한 데 모아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대로 왜냐면 지금 제가 찾아낸 그 단체만 하더라도 옛 이야기 구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20년이 넘어요. 오래되신 분은.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그렇게 자기들이 구현한 이야기를 체록해서 본인들이 매해 내는 회지에다가 그대로 싣고 이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들이라 저는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어떤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이렇게 분사형으로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사실 지금 문제지만 전승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네. 문화재청이 좀만 똑똑한다면 실제 그분들을 조직하는 일을 해야지 그게 문화재의 존속, 보존인데 문화재청이 그럴까지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종목 지정을 해요. 문화재 지정했는데 그걸로 끝인 거야. 그래서 문화재 공동체 종목 공모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공모해라. 그러면 다 대부분 문화원이나 어디에서 했는데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네. 실제적으로 이야기 공동체의 일원인 이야기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벌어지죠. 그래서 문화재청이 문화재만 이렇게 많이 만들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하다라고 느낀다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식들을 고안해야 되는데 문화재 많이 만들기에만 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박현 선생님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박현 선생님이 제안한 여러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20년 동안 해왔다. 그런 거를 잘 정리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바로 그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우리나라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대계도 그러니까는 구비문학 대계도 있고 그다음에 잘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이들 동화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너무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의 샘플인 것 같아서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는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 목록이 있고 방금 봤던 베스트 프랙티스는 모범 사례.
그 다음에 긴급보호 종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 목록이 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이게 되기가 쉽진 않은 거고 모범 사례는 우리나라가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으로 요 서로가 좀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이었고 다음에 함께 우리가 공동의 작업을 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생하셨는데 박현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끝나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네, 자녀가 있으시고 조카가 있고 손주가 있으시잖아요. 네, 이야기 한 편이라도 좀 들려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 주머니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장만 해놔서 이야기들이 복수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언제나 그래서 이야기한테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뭐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이야기 이웃복지사가 장애가 있어서 누워 계시는 어르신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한 명이라도 꼭 얘기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세 명한테 꼭 얘기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은 누워 계시는 데다가 성깔이 좀 까탈스러워서 이웃들이 방문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르신이 나는 세 명까지 못 해주는데 라고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세 명까지도 필요 없고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한테 예, 아는 이야기 하나라도 들려주리면 예, 이야기는 더 멀리 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화재와 상관없이 예,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예, 안정감이 있고 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아 많이 좀 들려주십시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쓸모 있고 우리 사회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얘기 그 확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 교수님 작업을 들어봤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널리 널리 이게 퍼져나가서 우리가 훈훈한 사회가 훈훈한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5월 달에 무형유산 콜로퀴엄은 이걸로 마치겠는데 우리 전통문화대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이번이 수업으로서 듣는 마지막 콜로퀴엄일 거예요. 그래도 6월 달 비록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혹시 또 좋은 이야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6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